그래마인 뉴스 55과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5과에서는 투부정사의 또 다른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여기서 이제 55과에서 배울 것은 뭐뭐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뜻으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근데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가 to 부정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하나씩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부정사의 용법은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부사적 용법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럼 명사적 용법은 뭐냐면은 to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자,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learn 그러면은 배우다죠. 근데 to learn 이렇게 되면은 배우는 것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그것은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is은 가주어라고 하고요. 자, 그것은 중요하다. 뭘 배우는 게 중요하냐면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진주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t은 가주어, 가짜주어다 이 말이죠. to 부정사 이하는 진주어다 이런 말이죠. 자, 주어의 역할을 해요. 이 to 부정사가. 그러니까 주어의 역할은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어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His wish to buy a car. 그의 소망은 자동차를 사는 것이다. 자, 사다가 사는 것 이렇게 되죠. 그의 소망은 자동차를 사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his wish는 주어가 되겠고 is는 동사, to 부정사는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망은 뭐냐? 자동차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보호도 역시 명사가 합니다. 여기서 사는 것 이렇게 해석하니까 명사 역할을 해서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want to buy a car. 나는 자동차 사는 것을 원한다. 이것은 want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자동차 사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이죠. 원하는데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want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이는 것들을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번에는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다 이렇게 여기죠. 자, 아름다운 여자 할 때 아름다운 이 말이 형용사죠. beautiful woman 할 때 beautiful 이게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I have something 나는 뭔가가 있다. To show you, 너에게 보여줄 뭔가가 있다 그러죠. 자, 앞에 something을 to 부정사가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보여줄 것 이렇게 되죠. 보여줄 이렇게 해석합니다. something 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다. 형용사가 그 역할을 하니까요. 자, 이번에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적 용법은 나머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서 부사적 용법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목적,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결과, 형용사 수식. 자, 이거를 꼭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실제로 이해를 하는 데는 이제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투부정사라는 거는요, 이와 같이 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쓰인 것을 보니까 전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와 같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준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면 되느냐? 자, 이것을 해석하면서 연결하면 돼요. 해석하면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I went to the store. 나는, 자, 어디에 갔어요? 가게에 갔죠. 자, 가게에서 물을 한 병을 샀죠. 그죠? 자, 가게에 갔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물 한 병을 사기 위해. 이렇게 되죠? 아니면은 뭐,
가게에 가서 물한 병을 샀다. 이렇게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뭐물한병 사기 위해서 가게에 갔다. 이 말이 더 이제 듣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I'm glad, 난 기쁘다, 그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서 기쁘다. 자, 기쁜 것의 원인이 그것을 들으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s foolish, 그는 어리석다. Do such a thing, 그러한 것을 했다, 이 말이죠. 네, 그는 어리석다. 그러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하니까 판단해 보건대 어리석다. 이유가 되겠죠. 어리석은 것에 대한 이유가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러한 일을 하다니 그는 참 어리석다, 이런 말입니다. He grew up to be a doctor. 그는 성장했다, 의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이게 먼저죠. 자라서 나중에 의사가 됐죠. 자, 자라서 그 결과 의사가 됐다. 그래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형용사 수식 그랬어요. 자, 이 책은 쉽다. 자, 이해한다. 자, 이 말은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이 책은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여기에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네, 형용사 수식은 부사가 하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입니다. 자, 이렇게 자, 투부정사의 용법에서 쭉 살펴봤는데, 오늘 배울 거는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아, 뭐뭐하러, 뭐뭐하기 위하여.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문장을 좀 보도록 하죠. Paula wanted some fruit, so she went to the store. 자, Paula는 과일을 사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게에 갔다. 이 말은, 가게에 왜 갔어요? 과일을 좀 사기 위해서 간 거죠. Why did she go to the store? 그녀는 왜 가게에 갔어요? To get some fruit. 과일을 사기 위하여. 자, get은 사다는 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와 이 문장과, 자, 이 문장을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그래서 폴라, 이 문장이죠. 가게에 갔는데 왜 갔어요? 에, 과일을 좀 사려고. 요두 개의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To로 해서 연결을 한 거예요. So she went to the store to get some fruit. 과일 좀 사기 위해서 가게에 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to 부정사가 목적을 의미하는 경우, 아, 뭐 이렇게 제목이 계속 반복되네요. 자, why are you going out? 너왜 외출을 하려고 하니? To get some bread. 빵좀 사려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란 말입니다. 자, Amy went to the station. Amy는 정거장에 갔다. To meet her friend.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자, Sue turned on the television. Sue는 텔레비전을 켰다. To watch the news. 뉴스를 보기 위하여. 자, I'd like to go to the Mexico to learn Spanish. 자, 나는 멕시코에 가고 싶다. 스페니쉬를 공부하기 위하여. 여기서 스페니쉬는 스페인어를 말합니다. 자, we need some money to buy food. 그래서 우리는 돈이 좀 필요하다. 자, 음식을 사기 위하여.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고요. 자, 아니면 이 머니가요. 머니가 명사죠. 그래서 음식을 살 돈. 그래서 명사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조 용법으로 봐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영어법에서는 형용사조 용법으로 분류를 해요. 하지만 Grammar in Use에서는 예, 목적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목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자, 이번에는 자, money to 그랬어요. 아, 형용사 용법이 나오네요. 자, 돈, 시간, 뭐뭐 할 돈, 뭐뭐 할 시간, 이런 말이죠. 자, I don't have time to watch television. 나는 시간이 없다. 뭐할 시간이 없어요?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다. 여기서 to 부정사가 time을 수식해주고 있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뭘 비교하냐면은
to 더하기 동사 원형, for 더하기 명사 이렇게 되죠. 자, 동사 원형을 쓸 때는 to 부정사 쓰고요. 명사만 달랑 쓰고자 할 때는 for를 쓴다. 여기에 for는 무엇을 위하여 이런 말이고요.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자, 같은 의미인데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I went to the store to get some fruit. 나는 과일을 좀 사기 위해서 가게에 갔다. They are going to Brazil to see their friends. 자, 그들은 그들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브라질에 갈 예정이다. We need some money to buy food. 우리는 돈이 좀 필요하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먹을 것을 살 돈이 필요하다. 이거는 형용사용법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for를 쓰는 경우 한번 볼까요? I went to the store for some fruit 할 때, 자, 나는 과일을 좀 사기 위해 이런 말인데요. 몇몇 과일을 위해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좀 사려고 가게에 갔다. for 더하기 명사가 왔죠? fruit라는 명사가 왔죠? 자, 이와 같이 동사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for를 씁니다. 자, they are going to Brazil for vacation. 그들은 자, 휴가를 갖기 위해서 브라질에 갈 예정이다. 이 말이죠. 휴가를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자, 명사가 나왔으니까 to를 쓰지 않고 for를 씁니다. 자, we need some money. 돈이 좀 필요하다. 자, 먹을 것을 위해. 이런 말이죠. 먹을 것을 살 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같이 명사가 달랑 나왔으니까 for를 썼죠. to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wait for. 자, 아까도 배웠죠. for 다음에 명사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다 이 말이죠. 하나의 수고로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Please wait for me. 나좀 기다려다오. Are you waiting for the bus? 너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자, 이번에는 아까는 for 더하기 명사를 썼죠. 이번에는 to 더하기 동사. 자,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 뭐할 것을 기다리다라고 한다면은 to 더하기 동사 원형을 씁니다. I'm waiting to talk to the manager. 나는 매니저와 대화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매니저와 대화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대화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I'm waiting to see the doctor. 당신은 의사를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의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for하고 to하고 합쳐서 쓸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 봅시다. Wait for 사람 to 동사 원형. 자, 사람이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 이 말이죠. 자, 예문을 한번 봅시다. I can't leave yet. 나는 아직 떠날 수 없다. I'm waiting for John to call. 나는 John을 기다리고 중이다. 자, John이 뭐 하기를 기다려요? 전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John이 전화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for John은 to call의 의미상의 주입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 전화하는 사람이 John이죠. 그러니까 John이 전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 I'm waiting for the mail to come. 자, 당신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for the mail은 to 부정사의 뭐가 됩니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꼭 사람만이 오는 것도 아니네요. 목적으로 할까요? 사람도 될수 있고, 여기는 이제 사물이죠. 메일이 오기를 당신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for 더하기 목적어는요, 의미상의 주어죠. 뭐의 의미상의 주어입니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하튼 다양하게 to 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